고향을 떠났던 이가 정등 고향을 찾듯 당신의 자리로 돌아온 할아버지. 불태하던 것도 하루 지나간 때면 싸늘하게 식어. 그래서 진약으로는 꼭 떼야 돼. 역시 집이 최고예요, 할아버지? 그럼. 나는 이 집이 제일 좋아. 별짓 다 하더라도 이 집만 못해. 이 집이 제일 좋아. 기관이 와서 우리 집터 보고 우리 댁이 이렇게 좋은 집터를 만났느냐고. 집터를 잘 만났어서 아주 오래오래 사신다고 기관이 그랬어. 아, 저 방 뜨뜻해요. 거기서 하루 잔 잡시다. 날씨래. 그 불댁이 이렇게 좋은가? 귀찮지도 않은가? 아, 이거 하룻밤 안 때면 쩐을해. 아, 내 새끼도 되지. 아이, 싫어. 아유, 그지. 잠이 안 와. 나만 사람이 귀찮지도 않은가 봐. 뜨뜻한데 거기서 자. 하나라도 자. 100살이 넘어가도록 산다는 게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야. 100년을 넘게 산다는 것은 얼굴에 고초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리라. 줄임배를 채우기도 어려운 현실. 장남이자 아버지였던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잠 속에서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했다. 그렇게 삶의 무게를 견뎌내니 100년이 한순간처럼 지나갔다. 복잡하고 무거운 인생길이 주름으로 남은 사람의 100년 인생. 결코 간단명료한 일이 아니다. 산천은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 간밤에 시름과 한숨을 보듬는다.